네, 이번에는 남동구 갑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이 지역도 제2경인철도와 GTX-B 등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후보들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철도망 구축 계획과 도로망 확충 방안 등을 두고선 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 지역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출근길 인사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2년 전 보궐에서 약속했던 제2경인철도를 본궤도에 올리는 등 지역 내 부족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게첫 번째 공약입니다. 제2경인선은 물론 GTX-B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논현역에 월곶 판교선 급행열차가 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운현역까지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을 서창동에서 제2경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9개 노선과 환승을 하게 되고 주민들의 교통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40% 정도 절감됩니다. 월곶 판교선의 논현역의 급행 열차를 만들고 원도심 활성화 공약은 주차장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구월사동 복개천과 중앙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 원도심마다 주차장 보유 현황과 필요 대수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공급하는 걸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도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청년과 임산부 수당 등을 공약했습니다. 역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구성을 재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실제 주차가 필요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를 조사해서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적극 나서볼 계획입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는 방역 봉사로 시민과 인사했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유치한 인천발 KTX를 조기에 개통하는 등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게첫 번째 공약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와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월판선의 논현역 급행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 4호선과 인천 2호선을 수인선과 연결해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전발 KTX 반드시 조기 개통하고 논현역을 신설해서 남동의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전철을 지하화해서 도로와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소래아이시 신설과 서창 장수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원도심과 남동산단의 주차장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포함한 경제 정책과 정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기업은 세율을 감면하고 가동률이 60% 수준인 남동산단은 스마트 공장 전환 등을 통해 활력을 넣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국회에 입성해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아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박유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후보는 지역 공약은 없습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을 주고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등 33개 내용이 담긴 당 공약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처럼 운영을 해서 살림을 알뜰히 해서 이익을 남는 걸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이겁니다. 결혼 공영제를 해서 결혼하면 1억, 무이자 2억. 또 주부수당, 아이를 10살 키울 때까지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요. 철도망 확충에 대해선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 하지만 인천발 KTX 논현역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방안 등을 두고선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후보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4월 9일 방송되는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로드 뉴스 이용입니다.